원래 이런 건 잘 안 하는데. 이번에는 과연? 이렇게 하면 이렇게 쑥 나오는데 이렇게 쑥 나와요. 네, 얇은 부분을 이렇게 떼내면 그렇게 하고 드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얘는 많이 먹어.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처가 식구들. 변우민의 아내가 솜씨를 발휘해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식사를 못하고 있는 변우민을 위해서 장모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. 사회랑 다 고생했는데 엄마가 해줄게. 먹어. 응? 이거 아니 이거 응? 애기 보는 사람이 제일 힘드니까. 응? 역시 사회 사랑이 장모님. 응? 장모의 사랑이 담긴 음식에 절로 신이 나고. 나는 아유 우리 큰 사이가 죄송해. 이거 세상 제일 좋은 와. 저희 엄마 지금 힘들어. 나 힘들어. 나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. 나 이런 거 잘 못해. 작은 사이 챙기려, 큰 사이 챙기려. 지금 힘들어. 나 이런 거 나 사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. 내가 살짝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요즘 들어 애들 챙기라 손녀 챙기라 바쁘네. 사실 결혼을 시키면 어느 부모든지 간에 다 이렇게 잘 살까 행복할까 이런 걸로 되게 걱정들 많이 할 거예요. 저도 그랬고. 근데 이제 결혼이 뭐 6개월 지나 여기 우리 첫째 결혼한 아이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지나니까 안정이 됐다고. 응, 그렇지. 처음에는 됐다. 6개월 정도 되니까 사네. 또 1년 지니까 이제 됐다. 또 한 2년 되니까 이제 안심이다. 그러는 찰나에 임신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기 나서 편하게 잘 살고 이제는 내가 얘네 집은 이제 안심이고. 또 그 다음에 이제 큰애는 결혼한 지 1년은 아직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내가 걱정할 시기지. 결혼하고 2-3년은 돼야지 좀 안심이 되더라고. 이렇게 변우민 가족의 훈훈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일어났어? 일어났어요. 잘 잤어요? 혜니 아빠 빠빠. 혜니 잘 잤어요? 아, 일어나세요. 아유. 이제 하은이가 밤이 되니까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. 밤이 되면 얘는 무조건 엄마예요, 엄마. 아, 근데 왜 아이를 엄마한테 넘기는데 아쉬워하세요? 아, 그쵸. 되게 아쉬워해요. 아, 그게 아니고, 딴 게 아니고,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. 하은이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, 저는 와이프 우선이에요. 아, 와이프가 먼저 첫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은이에요. 아, 무조건. 무조건이에요, 저는. 아, 정말인가요? 저도 그랬나요? 들어보니까. 네, 저는 무조건이에요, 무조건. 그토록 기다리던 하은이를 낳았을 때 큰 기쁨을 느꼈던 것도 잠시.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마음고생을 했었다고. 아기 낳고 너무 심했어요. 아, 심했어요? 제가 감정 기복이, 기복이. 너무 심했어요.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그것도 있는데 그 화도 확 나고 좀 그랬잖아, 그치? 아이 낳기 전에 그 병원 측에서도 이렇게 그럴 호르몬 변화로 그게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알고 아 이거구나, 이 기분이구나. 그냥 왜 아이 낳고 제 생활이 없어졌잖아요, 거의.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눈물이 막 나요. 어, 너무 울고 싶고 그냥 화가 너무 나고. 그치 않았어? 갑자기 이제 저는 이유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당하고 여기서는. 근데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걸. 아 그때 그랬구나. 그랬었어. 어, 그래서. 그리고 또 머리가 제가 많이 빠졌었어요 이 부분이. 그래서 그때도 그런 거에 있어서 늘어난 뭐 뱃살 뭐 이런 거 눈물이 그냥 주르륵 계속 흘렀죠. 속으로 삭히는 거죠. 아, 이해를 하고 넘겨야 되는 거지. 그런 아내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곁에서 묵묵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준 남편 변우민. 여기는 제 옷방이에요. 옷방인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직 옷방 정리를 못했어요. 예,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정신 없어요. 아, 이렇게만 보면은 정신 없어요. 예, 아니, 그래서
정리를 좀 더 해야 돼요. 정말 정리 잘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한 2, 3일.